거는 태몽 외에는 없다 그래요. 그 태몽도 이제 잘 꼬아야지 맞는 거고요. 그래서 경전에도 나와요. 꿈풀이하고 뭐 앞날을 예언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거로 현혹시키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여러분은 꿈을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듣고 아 뭐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스와미베다 선생님을 뵙고는 몇번 이렇게 꿈 비슷한 선몽 비슷한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서 아슈람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드렸더니 아 그거는 망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행과 연결돼서요. 근데 꿈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꿈이 아니라고 보기도 그런 약간 뭐라 그러죠? 멍한 무의식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한 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거를 먼저 살짝 읽어드리면요. 이거를 이제 그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조금 빼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각도가 한 6, 7명이 썼나 할 정도로 이게 거의 이렇게 춤추듯이 막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한 2, 3일이면 다 읽을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뭐한 달, 두 달을 잡고 있어요. 근데 고민하게 돼요. 이거를 누구한테 권해도 될까? 권하면 안될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 경전이나 경전에서 좀 벗어나는 해석들 있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내용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 227페이지에 보면 마음이 꿈이나 희망, 미래, 욕망으로 가득 차면 상황을 직시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환상이고 삶은 지금 바로 여기 존재합니다. 욕망은 마약과 술과 같으며 현재는 원자처럼 나눌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것입니다. 이게 중간중간 중략하고 써머리한 건데요. 무엇인가를 바랄 때 그대는 여기에서 이미 떠난 것입니다. 마음속에 환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나의 존재, 바로 그 자체임을 깨달을 때 나는 이곳에서 떠난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머무음의 의미라고 이제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꿈을 갖자. 뭐 야, 아자 아자 희망을 가져봐. 뭐 이런 거. 그래서 제 문자에는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져보죠. 뭐 이런 얘기 절대 없어요. 한 대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만큼 돌아올 건데 꿈과 희망을 가져봤자 그거는 거짓됨이잖아요. 그 미래는 이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 아니야? 이런데 사실 도로를 다니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미래를 어떻게 예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내가 그냥 도로 위에 서 있는데 아니면 인도에 서 있는데 트럭이 막 와서 뭐 건물을 부수기도 하고 거기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건물 안쪽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그냥 무너진다거나 근데 그게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면 상황을 직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볼때 이럴 때 있잖아요. 왜 9시 뉴스 볼 때, 아니 저 사람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볼때 있잖아요. 욕망으로 가득 차면 이게 분명히 미투에 걸릴 걸 알면서도 또는 이게 9시 뉴스에 나오거나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당할 만한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욕망으로 가득 차면 그냥 거짓말은 불사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행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 고마운 말, 감사한 말, 도움을 주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라.
이제 어저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장을 이렇게 보시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제가 먹어야 되는 거, 또 아버지 필요하신 거,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 불편하니까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시면 그걸 정리하면서 불평, 불만을 막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보냈다는 등, 이렇게 뭐, 많다는 등,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들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물건을 사거나 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데, 아, 이게 무슨 불평, 불만이냐, 이럴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힘들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물건을 사고 준비를 했는데, 그걸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불평불만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나는 일이고, 서운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다시는 사주고 싶지 않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한 끗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욕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꿈과 희망을 또 가져요. 그러면서 내 꿈과 희망은 뭐냐면 사람들이 무조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떨어뜨린 씨앗은 타인의 한 어렵고 그 힘든 상황,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모두를 위해서 나누는 행위를 하고 도움이 줄 만한 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원하는 꿈과 희망과 미래에 내가 받고 싶은 거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내 욕구와 욕망을 그냥 가득 채웠죠. 그 순간에 불평불만. 아, 이거 정리하기 귀찮아. 아,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이거 그냥 막 욕구와 욕망으로 그냥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얘기할 때도 아마 불평불만과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해 놓은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나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 안에 내가 한 노력이라든지 내가 나눔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들은 온전히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피드백을 줄